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1등급 등급 보고 사요. 1등급으로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렇다면 달걀은? 잘 모르겠어. 색깔. 서민들의 밥상 단골 메뉴 달걀.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다. 깨뜨려보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똑똑한 달걀 판별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라이프 앤 조이, 최고의 달걀을 찾아라. 경기도 화성의 한 농장을 찾아간 제작진. 나오자. 문을 열자 한눈에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수많은 닭들. 무려 천 마리가 넘는 닭들이 순식간에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알록달록 색깔이며 독특한 생김새까지 평범한 닭과는 확실히 다르다. 순수 재래 닭,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조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재래 품종의 닭을 옛날 방식 그대로 자연 방목해서 키운다고 하니 가히 최고의 닭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몸값이 궁금한데?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닭 한 마리 30만 원이에요. 높은 몸값 자랑하는 귀하디 귀한 몸. 그 맛 또한 특별하지 않을까? 최고의 명품 닭 왔습니다. 대박이다. 오늘의 메뉴는 영양 만점 보양식 닭백숙. 최고의 닭으로 만든 요리. 맛도 최고일까요? 제가 닭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이거 맛은 정말 다릅니다. 이게 육질이 틀리잖아요. 네. 보시면 소고기 육질 같죠? 닭도 최고고요. 맛도 최고예요, 진짜. 최고의 닭을 만났으니 이젠 본격적으로 최고의 달걀을 만나볼 시간. 매일같이 100만 개가 넘는 달걀들이 인근 농장에서 이곳으로 모여든다는데. 이제 좋은 달걀 이제 들어가서 판별을 해봐요. 이 많은 달걀들이 전부 최고의 달걀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 터. 가장 먼저 이곳에 온 모든 달걀들이 필수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이라고. 반들반들 윤이나게 목욕한 달걀들.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는데 이분은 혹시 달걀 골라내기의 달인? 뭐 하시는 거예요? 검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 오물 먹고 탈색되고 그런 걸 골라내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오염되고 탈색된 달걀들은 일찌감치 탈락이다. 그럼 달걀 품질 평가는 끝난 거예요? 아, 아닙니다. 달걀은 다른 육류하고 다르게 그 겉으로만 봐서는 신선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양한 검사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최첨단 장치를 통해 달걀 속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도 있다고. 혈반 검출기라고 해서 계란 내부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뭐 혈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노른자가 깨졌는지, 그리고 노른자가 아예 뭐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계란들을 따로 이렇게 선별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위로 추출한 달걀들로 표본 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속까지 들여다본 달걀에 불빛을 비춰보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 이렇게 네? 물에만 비춰봐도 좋은 달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이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껍데기에 금이 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란에 비해서 미생물이 침입을 한다거나 쉽게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투광 판정을 과정을 통해서 별도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최고의 달걀을 선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다는데, 일단 달걀의 무게를 재고 심지어 깨뜨려보기까지. 달걀의 그 무게하고 그리고 그 흰자의 높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수치가 높은 것이 좋은 달걀이 되겠습니다. 달걀 흰자의 높이가 높은 것이 신선하고 좋은 달걀.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엄격한 검사를 모두 통과한 달걀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품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등급이 철저하게 나눠지는 것은 물론 축산물 품질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판정일자에서부터 생산정보까지 등급 판정란의 모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계란은 겉으로 봐서 소비자들이 볼 때 신선도라든지 내용물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는 2003년부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등급 판정란. 포장지의 등급을 꼭 확인하고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달걀이 아닐까? 최고의 달걀로 만든 이색적인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서울 한남동의 한 브런치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분위기 하며 생소한 모양새까지, 이게 정말 달걀 요리? 아, 저 에그 플로렌티예요. 저는 시금치 새우 프리타다요. 비포 선라이즈 크라페예요. 쉽게 들어볼 수 없는 낯선 이름이지만 모두 다 달걀이 들어간 요리들이 확실하다. 유럽식 브런치를 하는 곳이라서요. 계란 요리가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달걀이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는 유럽식 브런치 레스토랑. 쓰이는 달걀만 해도 하루 200개는 기본. 때문에 신선하고 좋은 달걀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 중에 필수라고. 드시는 분의 건강을 챙기고 또 완벽한 수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최고의 달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식 달걀 요리 한번 구경해볼까? 프랑스식 빵 위에 훈제햄과 시금치를 올리고 식초물에 삶아낸 수란을 얹으면 건강한 달걀 요리 에그 플로렌틴. 탱글탱글 달걀의 부드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다. 맛있죠? 맛있어. 간이 세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부드러워요. 이번엔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아주고 밑간을 헐둔 달걀물을 듬뿍, 거기에 신선한 시금치와 통새우까지 아낌없이 올려주는데, 이 요리의 정체는? 이거는 시금치 새우 프리타타라는 요리인데요. 이태리식 오믈렛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계란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예열된 오븐에 넣고 15분가량 구워주면 우리나라의 달걀찜을 닮은 시금치 새우 프리타타 완성! 촉촉한 식감이 그만이란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비포 선라이즈 크레페.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독특하다는데, 노른자를 터뜨려 어슥슥 비비고 크레페를 돌돌 말아서 입으로 쏙! 아, 평소에 먹기 힘든 달걀 요리잖아요. 근데 독특하면서도 맛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달걀이 신선하고 되게 그렇게 달걀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있어서 되게 먹기에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달걀로 만든 유럽식 달걀 요리. 세련된 요리법으로 손님 입맛 사로잡았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달걀 선택 방법. 최고의 달걀을 원한다면 이젠 꼭 등급을 확인하자. 맛이면 맛, 신선함이면 신선함.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은 팔방매인 등급 판정란으로 건강한 달걀 요리 어떠세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맛과 추억을 이어온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집. 옛날 어머니들이 만든 음식 그대로 똑같으니까 고향 생각나. 대를 잇는 손맛 그대로 세월의 깊은 맛을 담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뿌리 깊은 한식 명가를 만나보자. 오, 미스 코리아.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전통과 추억을 찾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속리산 자라가래. 62년 전통 자랑하는 한식당. 다들 어떻게 알고들 오셨는지 참 많기도 많아라. 아, 보소 이 양반아, 경상도서 여기까지 올 때 미쳤다고 왔겠어. 소문 듣고 왔지 뭐 다른 거 있어. 이 방 저 방 내 방 할 것 없이 손님들이 넘쳐나고 상위엔 반찬들로 넘쳐나고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100곳에 선정되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벽에 가득 붙어있는 상장과 인증서. 그것을 잊게 한 주인공 바로 이분. 안녕하세요. 3대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두영 사장. 할머니가 1950년서부터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1980년대 조금 할머니를 도와주시다가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60년이 넘겠죠. 창업주인 일대 남경희 할머니의 유품으로 소중히 간직해온 빛바랜 요리책. 바로 이 책이 할머니 손맛을 60여 년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게 한 오래된 한식당의 비결이자 비법.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은 재료다. 솜씨 이런 거는 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재료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문득 기억나네요. 한식당에서 사용하는 나물이나 각종 채소 등 대부분 재료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고 마당 한쪽에는 직접 담근 음식 재료들이 가득가득. 아, 요거 감장아찌 만든 거예요, 감. 집에서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부터 사계절 내내 사용할 귀한 재료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는 법이 없다. 요건 이제 쌀이버섯이에요. 냉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관해요. 이러면 이제 1년 동안. 요것만 식당 치고는 제법 가치 비싸요, 여기 있는 것들이. 자연산 나물에 양념은 최소한으로. 기본적으로 소금, 마늘, 들기름이 전부. 거기다 정성 가득 손맛이 곁들여진다. 간단하게 무치는 게 저희 집 비법이지만 비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료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연산 나물들은 또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눈짐작으로만 봐도 차려지는 반찬이 좋기 수십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과 어우러지는 맛있는 불고기까지. 그야말로 한상 대령이요. 두 손 무겁게 들고 가는 한상처님. 이것이 바로 60여 년 한결같이 사랑받아온 한정식 완결판. 제주도 소주고, 네. 서귀포. 여분은 구미 소주고. 참 좋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먼 길 온 손님들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한상. 직접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깔끔하고 깨끗한 음식 자체는 어머님 손맛이 살아가 있는 것고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손님들 찬사에 걸맞은 센스 하나 더. 이 한식당만의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도시락으로는 뭐 하시나요? 아, 이거요. 음식 남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요. 바로 이런 맛과 서비스를 잊지 못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많다는데. 10년 나는 20년 넘었어요. 아주 정성껏 이렇게 드려서 음식 맛이 아주 맛있고 옛날과 그대로 그 맛이 유지됐다고. 이왕 내친 여정 계속해서 달려간 곳은 대구 광역시.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허름한 식당에 손님 입맛을 사로잡으며 3대째 이어오는 특별한 음식은 곱창, 대창, 불고기가 들어간 환상의 맛 곱창 전골입니다. 평범한 전골과는 비교 불가. 탱글탱글 대창과 쫄깃쫄깃 군침 도는 곱창, 야들야들한 불고기까지 전골 가득 영양만점 보물들이 숨어있다. 어릴 적 먹던 어머니가 해주는 그 맛이 나서 이 집이 맛이 있어도 너무 맛이 있어요. 구수하게 우려난 육수, 재료 가득, 양념 가득한 넓은 돌판 냄비에 끓여 나오는 환상의 맛 전골. 과연 그 오묘한 맛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곱창, 대창, 불고기를 각각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드셨는데 어느 손님께서 이걸 섞어서 한 번에 먹으면 맛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섞어 드렸는데 그분이 아, 환상적인 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그냥 환상의 맛으로 그냥 메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환상의 메뉴를 만드는 분들은 내가 1대고 우리 딸이 2대이고 그리고 한 사람 더. 예, 제가 3대입니다. 저희 가게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 맛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3대가 대를 이어 환상의 맛을 지켜가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재료 손질. 그런데 이 식당에서는 재료를 깔끔하게 손질하기 위한 일대 주인장의 철칙이 있단다. 반드시 가족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근데 어머니 좀 연세도 좀 있으신데 이것도 이렇게 81. 예, 네, 근데 왜 최초 같아요 이거는 손질은. 그저 뭐 옛날에 하던 일을 자꾸 하지. 우리 못 믿어버렸고. 우리 식는 거를 못 믿어한다니까. 깨끗이 안 할까 봐. 깨끗하게 안 할까 봐.
깨끗하게 안 할까 봐 걱정 제가 잠도 안 올까. 여 곱창 거기 소 잡는 데가 여기 있었어요. 돌굴장이 그렇게로 이거 뭐 모두 이거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쭉 여러 집을 했어요. 수십 집이 되었지.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래 했지. 먹고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그 맛은 곱창, 대창, 소고기에 쏙쏙 배어들도록 만들어지는 양념의 황금 비율에 있다. 그렇게 반백년 긴 세월 한자리에서 한맛을 꾸준히 지켜왔다. 게다가 전골에 더해지는 다진 양념 역시 특별한데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어머니가 하시는 그대로 했거든요. 했는데 뭐 고춧가루, 간장,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음식 맛은 손끝에서 나오는 만큼 곱창, 대창, 불고기 푸짐히 담고 다진 양념도 아낌없이 쌀뜨물 섞어 우려낸 육수 넣고 팔팔 끓여 채소로 마무리하면 양념 맛 가득한 환상의 맛 완성. 자자자자자 오래 기다린 만큼 보람 있어. 세월의 손맛에 푸짐한 인심까지 입안 가득 행복해지는 이 시간 감탄사 절로 나온다. 곱창이 쫄깃쫄깃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계속 땡기는 맛? 시간만큼이나 역시 진짜 깊이가, 맛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인천에 소문난 명가라는 이 집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넘쳐나는 손님들로 장사지. 이모 세상이요. 여기 두상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람 수만큼 반찬 세팅. 우리는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메뉴판이 필요 없어요. 각자 김치찌개 잡수실 만큼 떠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단골에, 단골에 의한, 단골을 위한 백반집. 아주 여기 보면 밥맛이 좋으니까 그냥 그래서 매일 오는 거지. 아주 아주 그냥 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랑 똑같으니까. 우리 딸 6살 때부터 다녔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다녔죠, 여기. 한 번 찾으면 단골이 되는 비결. 바로 커다란 양푼 가득 끓고 있는 김치찌개 하나로 경쟁해온 고집스러운 맛에 있다. 50년이고요. 할머니가 하시고 형님이 하시고 제가 3대째입니다. 3대를 이은 묵은 맛집 주방에서 제대로 만드는 김치찌개 비법은 맛있게 익은 묵은지와 듬성듬성 비계 섞인 돼지고기가 재료의 전부다. 아, 김치찌개는요. 김치가 중요한데요. 김치 담글 때 간수 빠진 원년된 소금으로 간을 하면은요. 김치 끓일 때 깊은 맛이 나요. 그렇게 깊은 맛 가득한 김치를 넣고 주방에선 센 불로 팔팔 끓이는 찌개. 자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옛스러운 이 풍로로 옮겨 다시 끓여야 비로소 맛이 난다. 일단 끓이는 걸 약한 불에 해놓으면 여기 한 시간 정도 끓여져요. 그러면 제 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나죠. 소박하지만 알찬 반찬에서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더욱이 주머니 사정 가벼운 손님을 위해서 내놓은 이 식당만의 전략이 있다는데. 모르셨어요? 여기 무한리필이에요. 셀프입니다, 셀프. 그냥 가져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눈치 볼 것 없이 두세 번 떠먹는 것은 기본. 상에 오르는 반찬만 열 가지가 넘고 뜨끈한 밥에 찌개 국물 후루룩. 연우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김치찌개도 맛있고 옛날부터 변하지 않은 그 이 상이, 상차림이 마음에 듭니다. 생각납니다. 겨울에 어머님이 김치찌개 끓여주잖아요. 그 깊고 시원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제가 옛날 맛, 고향 생각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김치찌개. 드디어 돌아왔어요. 전통의 맛과 추억이 있어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오래된 한식당. 배를 잇는 그 손맛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시 와와.